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씨가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19살의 김 씨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씨가 스크린도어를 지나 선로 쪽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적외선 센서를 닫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도어 안쪽에는 사람이나 사물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사람이 끼지 않도록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전동차가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적외선 센서에 이물질이 묻어 감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외선 센서를 지속적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김 씨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외선 센서를 정비하느라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을 쏘는 쪽과 받는 쪽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한쪽은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 안쪽에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선로 쪽으로 가야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센서를 적외선에서 레이저로 교체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레이저 센서는 쏘는 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승강장 안쪽에서만 점검하면 되고 따라서 선로 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레이저 센서로 교체를 하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센서 교체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용하기로 했던 레이저 센서가 기대했던 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의 기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라이다 센서였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광선을 쏴서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로 사물과 사람을 구분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레이더 카메라 등 다른 센서에 비해 기후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필수 센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용 자율주행차를 보면 상단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통이 달려있는데 그것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글로벌 업체가 만들면 한개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쌉니다. 기능을 축소해 스크린도어용으로 만든 라이다라 하더라도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국내 전장 부품 중소기업 카네비컴이었습니다. 카네비컴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6년 전부터 라이다 센서를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을 설정해 개발해 왔기 때문에 훨씬 낮은 가격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카네비컴은 레이더보다 훨씬 감지 능력이 뛰어난 라이다를 외국 업체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60만 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카네비컴 관계자는 처음부터 충분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더 많은 곳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라이다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60만 원의 라이다를 납품하자 외국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가격을 대폭 인하해 경쟁을 시도했지만 AS 등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국산업체의 라이다가 만역의 스크린도어에 설치가 됐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는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2016년에 비해 68% 감소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라이다 센서 덕분에 이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별 없이 누구도 위험하게 선로 쪽으로 몸을 내밀어 센서를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기 위해 개발한 라이다 센서가 우연치 않게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가 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